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맛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좀 다시마 국물을 좀 내겠습니다. 저는 다시마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병에다 넣어놨거든요. 바싹 마르면 다시마가 막 잘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덜어 쓰기 좋게 이렇게 막 부숴서 넣습니다. 좀 넉넉히 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게요. 1.5L의 물에 다시마를 손바닥 만난 사이즈가 한 4장에서 한 5장 정도 들어갔습니다. 좀 진하게 해서 물은 한 1L 만들어 보겠습니다. 끓고 있으면 불을 약하게 해서 좀 많이 약하게. 자,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천천히 불 끓입니다. 오래 끓여도 쓴맛 나지 않고요.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. 이렇게 국물을 1L 남길 정도만 해놓고요. 한 15분 정도 끓이면 충분히 우러날 것 같아요. 다시마 국물이 끓는 동안에 고춧가루를 준비하는데요. 이 고춧가루는 한 근입니다. 저는 오늘 한 근을 가지고 만드는 맛고추인데, 이 고추장은 고추장 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새댁이나 초보주부들, 고추장은 담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한 레시피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근만 가지고 하는데요. 아, 소금이 들어갑니다. 천일염이나 고운 소금, 저는 고운 소금인데요. 요게 맑은 물엿입니다. 노란 물엿을 사용하시면 맛이나 영양이 더 많은데요. 저는 무침이나 볶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추장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색이 감해지거나 좀 안 이뻐서 음식을 해놓으면 좀 발그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, 오늘 저는 특별히 떡볶이용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맑은 물엿을 씁니다. 색깔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맑은 물엿을 썼고요. 집에서 막 드실 분들은 이거 말고 노란색 조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15분째 끓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불을 끄고 다시마는 건져내겠습니다. 이 다시마는 버리지 마시고요. 육수를 한 번 더 우려내셔도 되고, 아니면 뭐 볶음, 전 다 해드셔도 됩니다.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다시마는 다시 한 번 더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시 불을 켜고요. 물엿을 500ml. 고추장에 원래 물엿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. 반질반질하고 또 맛있는 고추장이 됩니다.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아요. 이제 물엿 국물이 끓을 동안에요. 이 소금을 반컵 준비했는데요. 자, 이렇게 한 반컵 정도는, 반 종이컵 정도는 미리 섞어둡니다. 소금이 녹으면서 이게 저게 더 잘 풀어지라고 이렇게 섞어. 설탕입니다. 반 종이컵을 이렇게 넣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연물이 끓고 있거든요. 이제 끓고 있는 연물을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. 이 끓고 있는 연물은 식히지 말고요. 그냥 바로 넣습니다. 이거 고추장 담을 때 이걸 식혀서 담는데요. 오늘은 숙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뜨거울 때 바로 넣습니다.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총 한 1.5L의 국물인데요. 지금 이 농도가 맞다고 이대로 놔두지 말고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. 조금 여기 고춧가루가 불려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농도는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. 이게 아주 짠 게 아니니까 이걸 바깥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. 꼭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 간을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멸치 액젓을 이렇게 한 3스푼 정도. 자, 여기는 냉장고 보관할 거기 때문에요. 뭐 소주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. 충분히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니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병에다가, 물론 냉장고 보관할 거니까 병을 소독도 하지 않습니다. 보통 우리 고추장의 농도만큼 냈습니다. 이거를 바깥에 보관하면은 날이 더워지면 금방 부글부글 끓어오를 겁니다. 그러면 못 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냉장고에 꼭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요. 이렇게 붓다가 또 자신 없어서 떠서 넣겠습니다. 이거는 꼭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은 색이 가지 않고요. 그리고 이거는 바로 드시면 됩니다. 발효 시간 없어도 됩니다.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. 떡볶이도 해드시고 무침도 해드시고.
고춧가루 한 근이면 여기 한 통이 됩니다. 식구 적은 집은 이게 한 1년 먹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제일 좋기는 여기 물 넣고 이렇게 헹궈서요. 떡 넣고 떡볶이 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추장 딱 한 근 만들기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간편하고요. 쉽고 그리고 초보분들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고추장입니다. 이렇게 냉장고 넣어두면 한 1년 이상, 1년이 뭡니까? 한 2년, 3년도 가능합니다. 작게 해서 잡수기 좋은 레시피입니다. 감사합니다.